샤넬백을 들고 등장한 러시아 여성. 가방을 자르기 시작한다? 또 자르고 또 자르는데, 아니 요즘 러시아에선 샤넬백 자르는 게 유행인가? 러시아 모델과 인플루언서가 가방을 자른 이유. I have to say Chanel House does not respect their clients. Why do we have to respect Chanel House? 바로 일부 러시아인들이 전 세계 샤넬 매장에서 상품 구입을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한 인플루언서는 두바이의 샤넬 매장에서 쇼핑을 저지당한 사연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어요. 매장 매니저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러시아에서 유명하다는 걸 안다면서 상품을 러시아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샤넬의 태도를 러시아 포비아적이라고 비판하며 샤넬백을 자르는 영상을 SNS에 올린 거죠. 아니 샤넬이 배가 불렀나? 도대체 왜 이러냐고요? 바로 러시아를 향한 EU의 제재 때문입니다. EU와 영국은 러시아에 300유로 이상의 사치품을 수출하는 걸 금지했거든요.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판매가 제한되죠. 샤넬은 이 사치품 제재를 따라 판매를 거부했던 거고요. 아니 근데 사치품과 전쟁,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제재를 하는 걸까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의 재벌, 그러니까 올리가르키라고 얘기하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 그룹들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가르히, 1991년 소련이 붕괴한 뒤 부와 권력을 얻은 신흥 재벌과 관료들을 말하는데요. 러시아가 시장 경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 금융, 건설,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죠. 푸틴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올리가르키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올리가르키들이 푸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정쟁을 중단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뒤에 숨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치품 제재도 사치품의 주 소비자인 부유층, 즉 올리가르히를 타깃으로 한 제재인 거죠. 가장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첼시의 실질적인 오너인 아브라모비치라는 올리가르키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올리가르키를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하고 있고요. 로마니 소유한 철강회사가 러시아군 탱크에 쓰인 철강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때문에 영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당했고 첼시의 구단주 자격까지 박탈당했죠. 첼시 또한 클럽 공식 상품과 티켓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동하거나 결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러시아에게 전방위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회의론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 기차역 폭격 등 잔혹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토막이 났던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약 1개월 만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기도 했죠.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부터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아왔거든요. 루블화 가치도 하락하고 경제성장률도 대폭 급락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금융제재 대비해서 이제 달러와 비중을 낮추고 금과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금융제재에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 루블화가 다시 반등한 것도 러시아의 방어조치 덕분이었는데요.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금리를 20% 인상했고 루블화를 달러나 유로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통제를 가했죠.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EU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11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다수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제재에 찬성했지만 결국 제재를 확정짓지는 않았죠. 누적되는 제재 속 러시아가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